헝그리의 TV. 지난 11월 21일 컴투스는 자사의 인기 게임 서머너즈워의 유저 초청 행사인 더 넥스트 스테이지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메인 내용은 서머너즈워에 새롭게 추가될 업데이트 내용과 콘텐츠 티징 영상으로 큰 관심만큼 화제가 됐는데요. 이날 표를 구한 참가자들 중 100명은 100대1의 경쟁률을 뚫은 유저들이라고 하죠. 모집 당시 만 명이 넘는 유저들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선정된 유저 한 명당 친구 한 명을 데려올 수 있어 행사에는 총 200명이 초청됐습니다. 새롭게 제작되는 광고 프리런칭 영상과 그리고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즐겁게 그런 좋은 기억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업데이트되는 컨텐츠와 함께 서머너즈워 즐겁고 그리고 치열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식적인 행사에 앞서 경품을 제공하는 룰렛 돌리기, 캐리커처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고요. 이어 MC 허준의 진행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유저 초청 행사는 신규 업데이트 콘텐츠인 이계의 틈을 공개하면서 그 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12월 업데이트 예정인 이계의 틈에 관해 서머너즈워 정민현 PD의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월드보스 전투는 20레벨 이상의 몬스터 20마리가 동시에 전투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전투 콘텐츠입니다. 최소 10마리 이상의 몬스터로 참가해 전투를 펼칠 수 있고요. 보스에게 입힌 데미지에 따라 5단계의 다양한 아이템이 담긴 보물 상자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5단계 난이도로 구성된 레이드 전투는 3명의 유저가 파티를 구성해 동시에 전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파티원 1인당 최대 6마리의 몬스터, 최대 18마리의 몬스터로 파티를 구성할 수 있고요. 전투 중 화면 터치를 통해 다른 파티원의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드 전투가 종료된 뒤 유저의 룬에 마법 부여를 할 수 있는 연마석과 보석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연마석은 룬의 부옵션을 강화할 수 있으며 보석은 룬의 부옵션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에는 5개의 이계 던전과 다양한 PVP 모드가 추가되는 새로운 아레나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혀 유저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유저분들 의견 들어서 그 저희 게임 서비스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는 의견들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언제나 귀를 열고 들을 자세가 되어 있고요. 최근 모바일 게임 업계는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유저와 함께하는 초청 이벤트가 늘고 있는데요. 서머너즈워 역시 오랫동안 사랑받는 게임이 되길 바랍니다. 헝그리의 TV.